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채화 그림 그리시면서 아, 내 그림은 왜 이렇게 시커먼 것 같고 탄것 같지? 라는 의문, 질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에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저 오늘은 두 가지 도형을 기본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도형인 원기둥과 정육면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은 연두색 계열로 들어갈 건데요. 빛이 왼쪽 위에서 오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윗면은 이렇게 밝은 연두로 한번 쭉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면을 칠해줍니다.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윗면이 밝고요. 이면과 이면은 옆면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어두운 포커스 그린에 이 밝은 연두색을 섞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그대로 그려볼 거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그려야 그림이 타 보이지 않는지 제가 직접 또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 원기둥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부분까지는 무리 없이 잘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밝은 부분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초록, 연두 등은 노랑과 파랑이 섞어서 초록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선 기본 베이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탄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두를 칠하신 다음에 그 다음 색을 올릴 때 나는 진한 초록이 없다 하면 자주나 고동을 섞는 게 아니라 파란색 계열을 섞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아직 쓸만한 진한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란색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 후커스 그린 한번더 섞어서. 자, 여기서 어때요? 물을 더 이상 첨가하지 않습니다. 점점 진해져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채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흐려집니다. 물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림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하게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갔죠.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초록 더 이상 진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파란색 계열보다는 이런 자주색 알리자린 크림슨이거든요. 이런 색을 쓰면은 확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색을 쓰실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가 진해야 되는데 중간 톤을 한참 넘어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좀 흐린 것 같아. 그럼 진한 걸로 해줘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두운 부분의 영역이 너무 많아져요. 이제 딱 보고, 어떡하지? 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어두운 색 아무거나 어두워 보이는 거를 보라색이라든지 남색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다급하게 섞어봅니다. 다급하게 섞어서 올립니다. 더 진하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진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림자도 해야지 그리고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아, 단계를 더 쪼개라 그랬으니까 나는 더 진한 색으로 레드 브라운 이런 거 섞어가지고 더 진하게 해야지 더 진하게 그림자도 더 진하게 계속 칠합니다. 이런 데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안 진한 것 같으니까. 왜냐면은 마를수록 점점 밝아지거든요, 물감이. 근데 초보이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더 빠르면 진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요런 식으로 하십니다. 이러면 그림이 완성됐을 때, 뭔가 그을린 것 같고, 타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려야지 타버린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한 색감으로, 편안해 보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에 썼던 노랑 연두색을 똑같이
이렇게 팔레트에 풀어준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올립니다. 자, 요 정도. 이 면적의 2분의 1이 살짝 안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커스 그린을 살짝 찍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채화를 잘 하시려면 드로잉 먼저 마스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드로잉 하다 보면은 원기둥, 뭐 정육면체 이런 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다 배우게 되는데 곡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왼쪽이 밝은 게 아니라 이쪽, 맨 왼쪽에 바로 옆이 밝아요. 그래서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요 색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남겨두고 그 옆에를 이렇게 칠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그린을 한번더 가져와서 그 옆을 또 칠합니다. 자, 물을 섞지 않았죠? 조금 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지금 너무 뻑뻑해서 물을 한 방울 살짝 데려왔어요. 자, 여기서 포커스 그린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진한 초록색을 만들어서 내가 방금 칠한 거에 반만큼만 칠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와도 상관없어요. 요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진한 파란색을 만들 수 없다 했을 때는 파란색을 데리고 와서 섞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랑 더하기 파랑이 초록이기 때문에 파랑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파랑을 섞어야지 자주나 고동을 섞는 것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자, 맨 마지막까지 칠하지 않죠? 자, 여기서 붓으로 한번 씻어주시고, 모든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 전에 반사광이 있거든요? 땅에 있는 이 흰색이 반사되는 거예요, 물체에. 그래서 가장 어두운 면 다음에 항상 반사광이 옵니다. 반사광은 뭐 보라색이나 이런 색들을 조금씩 섞어서 살짝 밝아 보이게끔 연출해 주시면 돼요. 약간 무채색을 살짝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하지만 초록의 기운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왼쪽은 초록색의 면적, 진한 초록색의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한 초록의 면적을 아주아주 좁게 해줄 거예요. 어두운 면적이 넓다고 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거나 전체적인 양감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두운 부분은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포인트로 찍어준다. 우리 하이라이트 하얀 부분, 반짝이는 부분 포인트로 찍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부분도 포인트로 찍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해줍니다. 붓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사이의 경계가 지금 너무 뚝 끊어지는 것 같아. 내 눈에. 그럴 때는 일단은 조금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이제 자주색이랑 고동색 등을 쓸 시간인데요. 그림자 할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초록에 자주를 섞으면 굉장히 진한 색이 나오거든요. 진한 무채색을 이렇게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한 무채색, 아주아주 진한 회색을 만들고 싶을 때 포인트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물체와 바닥이 만나는 부분.
딱그 접점이 굉장히 진해요. 자, 이제 손가락을 보시면 그림자가 보이시죠? 점점점점 진해지죠? 그림자가 보이세요? 다시 멀어졌다가 붙을수록 점점점 그림자가 진해지죠? 그러다가 딱 붙으면 어때요? 붙는 부분, 거기가 제일 진하고 바로 위에 보이세요? 반사광 있는 부분 보이세요? 반사광 있는 부분 바로 위가 제일 진하죠? 살 중에서. 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닿는 부분 제일 진하게. 조금 어렵다면 얇은 붓으로 저처럼 바꾸셔서 닿는 부분 진하게. 요 정도로 해주시고 물을 한번 쓱 타서 이제 점점 흐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번 섞어서 또 한번 섞어서 안 말랐을 때 이어칠하면 그라데이션 되죠? 자, 이제는 물만 이렇게 칠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어 보이는 부분이 너무 눈에 거슬린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추가로 덧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여기는 물이 좀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없는 팔레트 부분을 사용해서 육안으로 보고 아, 여기다가 색을 추가로 올려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비슷한 색인데 여기에도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지금 반사광이 너무 밝거든요. 너무 밝을 필요 없어요. 자, 제 손가락 보시면은 반사광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밝진 않죠. 그냥 살짝 밝은 정도. 어둠 안에서 놀아야 돼요. 반사광도. 이렇게 해주시고, 밝은 부분도 처음에 밝은 부분 했던 그 노랑연두색으로 뒷부분이 살짝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멘붓으로, 물만 묻은 멘붓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림자가 너무 뚝 끊기는 것 같으면은 또 멘붓으로 이렇게 뚝 끊긴 부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왼쪽 원기둥보다는 뭔가 단계도 풍부해지고 훨씬 덜탄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육면체 보여드릴게요. 정육면체는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은 윈저앤 뉴튼을 쓸 거고요.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 색으로 밝은 부분. 원래 스케치는 조금 더 흐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흐리면은 영상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실 때는 더 흐리게 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똑같이 처음에는 진행을 하고요. 코발트 터키시 라이트 색에 밝은 파란색을 거의 반반으로 섞어서 자, 이번에는 정석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면 좋다 하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재현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색을 깔고요. 지금 베이스만 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자, 왼쪽 면이 안 말랐는데 오른쪽 면을 들어가다가 두 색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틈을 주고 색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멘붓으로 물만 묻은 멘붓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반대되는 색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연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연보라를 섞어서 반사광을 해줄게요. 조금 더 밝은 느낌만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랑 이 면이랑 방금 한 면이랑 닿으면 분명히 또 섞여서 이상해질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참고 다시 1번 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처음에 썼던 요색 있죠?
요색을 그대로 윗부분에만 발라줘서 그라데이션 시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삼각형 만들고 물만 묻은 맨붓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썼던 색에서 물기를 살짝 제거해서 역시나 이쪽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쪽 삼각형은 조금 밝게 해줘야지 대비가 강해지면서 앞으로 더확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밝게 처리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더 덧칠 할 건데요. 왜냐면 오른쪽에 다른 파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아직 안 말랐으니까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래서 최대한 한몸 같이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썼던 색을 또 여기에 써줄게요. 그래서 한몸 같이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색 저번에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빨초노보 주파. 그래서 보색을 주파라서 주황의 보색은 파랑이기 때문에 약간 주황색. 요거는 귤색이거든요. 귤색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다음에 파란색에 울트라마린을 살짝 섞는데 물기를 최대한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제일 진한 부분인데 포인트로만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기둥 할 때. 자, 이렇게 포인트만 주시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썼던 색을 다 섞어서 하지만 살짝 흐리게. 우리는 그라데이션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이 초보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섞어서 그 중간을 항상 만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기초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얘가 말라야 또 그림자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 정답은 아니지만 자안 되는 거를 할 때는 자 가볼게요 색깔부터 좀 다릅니다 갑자기 진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하고 그라데이션을 미처 생각을 또 못하시거든요. 일단 면만 나누면 된다. 서로 다른 색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진한 거는 남색이니까 남색으로 하면 되겠지. 해서 3번 면을 남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이제 두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반사광이 없죠. 반사광 없이 한색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만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샘플이랑 다른데 계속 이렇게 칠해봅니다. 칠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얘는 건식이 아니라 습식 재료이기 때문에 올리면 올릴수록 더 섞일 뿐이에요. 사실은 정답은 말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진한 색을 내가 써서 여기다 올리겠어 하고 레드 브라운을 섞습니다. 레드 브라운을 섞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초록이나 이런 걸 섞으면은 더 이도저도 아닌 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진한 색. 근데 어때요? 안 마른 상태에서 물기 많이 올리니까 당연히 번지죠. 요렇게. 그래서 뭔가 미련을 갖고 계속 만지십니다. 근데 건식이랑 완전 반대거든요. 수채화는 마르기 전까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수채화의 특성을 아직 파악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나는 부분 진하다고 했으니까 진하게 하는데 이거 얇은 이거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두껍게 갑니다. 두껍네? 이러고 계속 칠하세요. 뇌피셜이 아닙니다. 제가 수업하다가 요런 분들이나 요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끊기죠. 그리고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건식의 특징을 무시하고 여기 알리자린 크림슨을 여기에 이렇게 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타버리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색을 그대로 쓸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붓을 이 스케치 면과 수직이 되도록 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근데 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얇은 선을 V자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한 번에 긋는 게 당연히 안 돼요. 우리가 건식 재료, 연필 같은 걸로 자대고 그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중간에 끊기면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해서 짧은 선을 긴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봤을 때 되게 손맛이 있어 보이고 사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흐린 무채색을 팔레트판 위에서 만들어서 무채색처럼 보이는데 방금 썼던 이 붓을 갖다가 조금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가고 이제 붓을 한번 대충 휘리릭 물에다 씻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붓을 살짝 비스듬히 기울여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수채화지 위에 끌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또 맨붓으로, 물만 묻어있는 맨붓으로 그라데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른쪽이랑 완전 다르죠? 같은 재료로 그렸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타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명암의 정도를 구분을 더 많이 쪼개고 그리고 밝은 하이라이터만 하이라이터가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하이라이트처럼 면적을 아주 좁게 가져가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중간 톤이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 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이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이게 보이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톤 자리를 어두운 색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초보분들이 감각은 계신 게 반사광, 조금 밝아지는. 왜 밝아지냐? 이런 바닥 부분에 살짝 반사돼서 살짝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더라. 바닥에 닿는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있고 자, 우리 손가락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점점점점 바닥면과 가까워질수록 그림자 진해지고 딱 닿는 부분이 가장 진하다. 그 나머지는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풀어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원기둥뿐만 아니라 정육면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비슷하지만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살짝 이 색과 이 색을 그라데이션 시켜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라데이션 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붓을 대충 헹궈서 물기를 조금 뺀 다음에 여기 썼던 색으로 마르기 전에 이렇게 붓을 살짝 눕혀서 펴주시는 거 연습 많이 하면 하실수록 그림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색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면할 때도 너무 진한 색 면적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만 가장 어두운 면 살짝만 주시고 나머지는 다 중간 톤에게 양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사광도 조금 더 보세요.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죠? 빨초, 노보, 주파. 그림 그릴 때 이거 외우시는 거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사광에 보색을 이용하면 굉장히 예쁘게 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랑이니까 보색인 주황에서 살짝 채도 내려서 저는 귤색으로 반사광에 살짝 넣어보았고요. 자, 파란색에 섞이는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아요. 그쵸? 귤색이라고 해서 진한 귤색을 하는 게 아니라 파랑과 조금 섞어서 약간 무채색인데 귤색인 듯 아닌 듯하게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이렇게 물체와 바닥 만나는 부분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은 항상 마르기 전에 분 눕혀서 살짝 물 빠진 붓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끊기지 않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 연습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아 이거는 꼭 배우고 싶다. 저는 이게 정말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